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제 고조선에서부터 철기시대 때 연명왕국들까지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고조선의 건국. 자, 고조선은요, 일단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민사상을 좀 바탕에 깔고 있었어요. 하늘의 자손님을 내세운 환웅부족이 자기 부족의 우월성을 과시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이제 건국설화를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보는 건데요. 건국설화는 이제 고려 후기에 일연의 삼국유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삼국유사를 통해서 살펴본 고조선의 건국설화를 보면, 하늘에서 이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제 풍백, 운사, 우사 등 이게 농경과 관련된 말이에요. 비, 막 구름, 바람 이런 걸 관장하는 이 주체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또 곰하고 막 결혼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도 낳고 그랬는데, 그 자식이 바로 이제 단군 안검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 먼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우리가 라고 하는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잖아요. 야, 너 뭔데 우리 부족을 쳐들어와 뭐 이랬을 때, 야, 우리 부족하고 합치는 게 니네한테도 좋아. 아, 왜 우린 따로 살 거야? 왜 그래? 힘쌤은 다야?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래? 뭐 이랬을 때 이제 딱 내세우는 게 이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명분과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딱 내세우는 게,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하느님이야. 우리 엄마는 곰이기도 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너는 그렇지 않지? 라는 식으로 차별성을 강조하고, 아무래도 이제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하고는 인식 자체가 많이 달랐을 테니까요. 이런 게 좀 먹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경 사회의 모습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풍백, 우사, 운사 등을 통해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을 보면 사유재산이 성립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계급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청동기 때부터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고조선도 청동기에 기반하고 있었고, 이것은 인류 역사의 보편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홍익인간,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또 홍익인간.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통치념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아까 이제 곰부족 얘기를 했는데요.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물을 숭배하는 것, 자기네 어떤 부족을 수호하는, 수호해주는 수호신과 같은 개념으로 이 동물을 이제 믿는 겁니다. 동물을 믿고 신앙화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토테미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자, 그 다음에 재정일체사회였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군 왕검이라는 말 자체에서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유추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와 제사가 일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했다. 즉 종교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같이 만나서 한데 일치했다라고 하는 점을 떠올려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설화를 통해서 이 내용들 들여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조선에 보면은 팔조법이 또 있어요. 팔조법. 자, 팔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서지리지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책 이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런데 다만 그 중에서 세 개의 조항만 오늘날에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래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또 배상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요,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 내용을 통해서 인간 존중, 인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 인간 존중 사상을 좀 떠올려 보실 수가 있고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곡식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곡식, 그리고 배상, 도둑질 이런 게 있는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곡식이다 그랬으니까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농경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상한다, 도둑질한다, 이 대목을 통해서는 사유재산제도가 있었다.
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노비로 삼는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노비로 삼는다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신분제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노비라는 신분도 생겨났어요. 스스로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게 한다 그랬는데, 50만 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 이때도 벌써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때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비록 노비를 면하여 평민이 되더라도, 평민도 나왔네요. 아까 이제 신분제도의 근거로 평민이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람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고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아 문단속을 하는 일이 없었고 여자는 정숙하며 음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데, 사회질서가 나름 잘 지켜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 좀 이제 이거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네요. 여자는 정숙하며 음란하지 않았다. 왜 남자는 언급하지 않고 여자만 또 저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녀의 구별 혹은 남녀에 대한 차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 이거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조선의 8조법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분석을 좀 잘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고조선의 8조법이었습니다. 자, 8개의 이 조문이 다 전해져 내려왔더라면 이 사회를 이해하는데, 고조선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겠습니다만은 해석하게도 요거밖에 전해지질 않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연맹왕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맹왕국이다 그러면은요, 이제 군장국가가 여러 개가 모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연맹왕국이라는 말 속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먼저는 이제 우리가 구석기 때는 이동생활을 했었잖아요. 이동생활을 하다가, 구석기 때 이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정착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제 혈족으로 좀 모여지는 거지요. 혈족, 피를 나눈 혈족 들이 모여서 이제 살다가 이것이 이제 부족으로 바뀌게 되고요. 부족들이 이제 군장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군장국가를 형성하고, 고조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고조선 같은 경우도 군장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연맹왕국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연맹왕국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군장국가 여럿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이제 흐름을 봐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중앙집권 국가라는 형태로요, 왕권이 강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단계를 좀 들여다보시면서요.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송화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원래 원어 발음을 그대로 좀 쓰고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숭화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숭화. 숭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가 됩니다. 다만 부여의 위치는 굉장히 위쪽에 있는 거 아시죠? 자,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있을 때 맨 위에 여기 이제 부여가 있고요. 고구려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연맹왕국 고구려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와 동예가 있는데, 이 옥저와 동예 같은 경우에는 군장국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얘네들은요, 군장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군장국가, 여전히 군장국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누가 자꾸 때려서요? 고구려가 자꾸 때려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가 있고 삼한이 있는데, 마한, 그 다음에 변한, 진한이 있습니다.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해서 이저 연맹왕국 시대, 철기 시대 때 여러 국가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부여를 얘기하다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는데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만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아주 위쪽에서, 여기는 초원에서 목축 같은 걸 하는 것이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여 이렇게 떼어서 좀 보시면서요, 정치적 모습을 보니까 오부족 연맹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부여가 이렇게 있다면, 이때는 사실은 영토의 개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경의 개념이 딱 있어가지고 어딜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선이 그어져 있고 막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없이 야, 요 일대가 우리 거요.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부여가 요만하다 치고요. 가운데 여기는 이제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을 이제 사출도라고 해가지고 사출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리는데 뭐 이름을 보니까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가라고 하는 것은 이 연맹체를 구성하는 족장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걸 통해서요. 말, 소, 뭐, 개, 돼지 이런 이제 가축들의 이름을 땄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목축 중심의 사회였다. 목축업이 발달된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왕권이 무진장 미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집권 국가는 삼국시대 이후로 가야 이것이 제대로 이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왕의 힘이 미약해요. 그래서 가들 있죠. 마가우가 구가 저가에서 왕이 추대가 된대요. 이거서부터가 힘이 약한 거예요. 추대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장자 세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농사가 잘 안 되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물어서 왕을 처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이제 부여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대외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또 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5세기 말에 고구려에게 이제 병합이 된다. 문자왕 때 이제 문자명왕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제 요 왕 때 이제 병합이 됐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되면 장수왕 때보다도 더 큰 면적을 이제 확보하게 됐던 게 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가서 또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좀 나오게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이 부여가 쭉 유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여의 경제의 모습을 보는데 요 경제의 모습을 보니까 짠, 여기는요 밭농사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논농사는요 물도 많아야 되고 물이 거의요 끓듯이 해야 벼가 익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즉 기온이 높아야 됩니다. 기온이 높아야 되는데 요 지역은 이제 기온이 높질 못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밭농사 위주의 농경을 했고 그다음에 목축을 겸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르게 말할 때 우리가 밭농 밭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절반은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절반은 목축을 했다. 반농 반목의 형태의 삶을 살았고요. 특산물로 말이나 주옥이나 모피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질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들이 있었죠. 아까 가들이 있었고요. 부유층을 호민이라고 피지배층을 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분질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일책십이법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온다.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일책십법은요 엄격한 법률을 제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잘못을 했을 때 12배를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바로 일책십이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값의 12배로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게요 엄격하게 이제 사유재산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남의 물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로 사유재산 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2배로 배상하게 되어 있고요. 자, 풍속 중에도 매우 중요한 게요 영고입니다. 영고. 12월에 있었던 제천행사,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제천행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12월에 제천행사 영고가 있었고요. 이때는요, 만약에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까지 풀어주고 같이 축제를 즐겼다라고 할 정도니까 전 국가적인 차원의 축제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농경사회에서는 하늘에 제천행사를 다 해요. 왜냐하면 기후조건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고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그런 식으로 결정되면은 결국에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제천 의식을 다 하는데
영고가 이제 부여의 제철 행사가 됩니다. 순장은 뭔지 알죠? 사람 막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 같이 묻어서 저승에 갈 때 가서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세계를 이때도 이제 믿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 되네요.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도는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는 제도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딴 것보다도 뭐 노동력 확보라고도 나와 있지만 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메워주기 위한 측면으로 해가지고 형사 취수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솔들을 이 구제해 준다는 측면이 굉장히 좀 강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무슨 변태 사이코 같아가지고 형이 죽었는데 형수를 막 데려가고 이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많이 해결이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요. 같이 이제 요 생계를 책임진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제전법이 있습니다. 소를 죽여서 그 국으로 기룡을 보는데 얼마나 이게 사실은요 비과학적이겠어요. 이게 보면은요 소가 죽었는데 굽을 벌리고 있느냐 오므리고 있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점괘를 내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정말. 그러니까 저런 거 정도에 의지할 정도의 사회 아직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제전법 같은 것도 특징 하나로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고구려로 좀 이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나중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연맹왕국으로 형성이 됐지만 나중에는 얘네들은 중앙집권 국가화하죠. 중앙집권 국가로 크게 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압록강 동가강 유역의 졸본 지방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몽 아시죠? 주몽 활을 하나 쓰면 막 매가 몇 마리씩 떨어졌다는 그 주몽. 활을 잘 쏘는 사람 주몽이라 불렀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고주몽 자체가 활을 잘 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여에서 이제 생명의 위협 같은 걸 좀 느끼고 그 다음에 탈출을 해서 이제 졸본 지방에서 고구려를 세웠는데요. 여기 이제 졸본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평야지대인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내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산도 많고 한 지역입니다. 고구려 자체가. 그래서 약탈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주변을 좀 쳐들어가고 침략하고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저나 동해 같은 데가 크게 성장 못하고 여전히 군장국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구려가 용맹함으로 이 지역들을 장악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오부족 연맹체다. 이것이 이제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오부족 연맹체는 나중에 백제로 갔을 때도 같이 좀 언급이 될 텐데 뿌리를 보면은 이제 부여에서 나와서 이제 고구려를 세웠고 고구려 유민인 비류와 온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 지역 있잖아요. 미추홀이라고 불렸던 인천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던 비류는 오래 가지 못했고 온조는 이제 한강 유역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오래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구려의 유민들입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가 이렇게 뿌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 고구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류부, 전로부, 선호부, 관도부, 순호부 이렇게 다섯 개 오부족 연맹체가 있었고요. 왕 아래에 상가나 고추가 같은 대가들이 있었다. 대가, 이제 큰 부족장, 족장 같은 개념이에요. 대가들은 각자 사자나 조의,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중요한 거. 제가회의가 있는데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기구입니다. 회의기구인데 이것은 이제 귀족회의 정도의 성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귀족회의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고구려는 제가회의지만은 또 백제는 정사암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에는 만장일치로 이 모든 문제들을 결정했던 화백회의가 또 있거든요. 자 그런 이제 귀족회의체가 있습니다. 귀족회의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과거보다 좀 이렇게 나라의 덩어리도 커지고 그 안에서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왕권이 미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권이 강하다면 왜 이 국가 권력을 귀족들하고 나누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맥락 속에서 좀 보시면 돼요. 이 제가회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아직 왕권이 좀 미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군현을 공략해서 요동적으로 진출했다. 옥저와 동해를 압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군현, 한사군 이것은요 고조선이 이제 한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고조선이요, 고조선이 저기 저 아래쪽에 있는 진국이라고 불리는 남쪽 지역하고 교역을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이 진국하고 중국 쪽이 교역을 할 때 중간에서 중개무역 같은 걸 나서는 게 고구려입니다. 아, 저 고조선이었습니다. 예전 고조선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조선에 대한 불만을 갖고 한나라가 결국엔 침략을 해가지고 고조선이 멸망을 해요. 고조선이다 그러면 단군조선 시대와 그 다음에 위만조선 시대도 있거든요. 위만조선 시대 때 철기를 최초로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연나라의 유민으로 보이는 위만이 넘어와서 나라를 이제 장악을 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조선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한나라의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되는데 한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군을 설치했대요. 네 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나중에 고구려가 남은 한 군현을 공략해서 요동 지역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하라는 강이 있어요. 요라는 강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 그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이제 요동 지방이고 서쪽이 요서 지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동 지방이 우리나라에 좀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요동 지역으로 진출했고 옥저와 동해를 압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산악지대에 위치를 했거든요. 산악지대에 위치를 해가지고요. 약탈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는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에는 뭐 부족한 점이 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약탈 경제 같은 게 불가피하게 좀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제천행사 동맹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부여에서는 연고가 있었죠. 12월 달에.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올려서 주몽과 유아 부인을 숭배했다는 것이고요. 서옥제 이거 중요합니다. 서옥제. 서옥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대릴사위, 일종의 대릴사위제인데요. 대릴사위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 집에,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아내 집으로 가서요.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집의 한켠에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노동력을 제공해 줘요.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도 낳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본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딸을 낳으면 얘는 열심히 키우기는 했는데 남의 집에 노동력이 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혼 같은 풍속 같은 게 생겨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서옥제다 그랬을 때는 서옥제는요. 이것은 이제 직접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특징이 좀 이렇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서옥제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알아두시고요. 형사취소제나 일책시비법은 이것은 이제 우리 부여에 있었던 이런 제도들이 좀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옥저와 동해 쪽으로 가보는데요. 옥저와 동해는 불쌍합니다. 아직까지 있잖아요. 옥저와 동해는 군장국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군장국가에 머물러 있었고 연맹왕국으로 이 여러 군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 연맹왕국까지 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을 했대요.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변방에 치우쳐서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고 고구려 압박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자, 고구려 압박을 받았다는 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고요. 토지가 비옥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됐다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소금과 해산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고요. 그 다음에 특산물로는 단궁이나 과하마. 과하마는 저게 뭔지 잘 모르시나요? 과하마다 그랬을 때는요. 과하마는 이제 그 과일나무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말. 그래서 조랑말 같은 형태. 당나귀 조랑말 같은 거 작은 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어피는 물개 가죽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반어피라고 합니다. 자, 이런 특산물들이 있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옥저와 동해. 자, 그리고 이제 풍속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옥저의 민며느리제입니다. 옥저의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민며느리제. 자, 요것은 이제 뭐냐. 이것도요. 딸을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 그럼, 아, 젠장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딸을 낳, 요즘엔 딸을 낳으면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 이러지만은, 그때는 노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딸을 낳게 되면 딸이 남자 집으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낳아서 키워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힘만 들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애가 딸이 태어나면, 이 아이를 일찌감치 이제, 결혼시킬 남자네 집안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집안으로 보내버려요. 보내버리고 그 집안에서 키워요. 그러다가 10살 즈음이 되면은 이 아이를 갖다가 다시 여자아이를 원래의 친정집으로 보내는 거죠. 아직 시집을 정식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을 남자 쪽 집안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담당하고 그래놓고 한 10살쯤 됐을 때 다시 여자 집으로 보낸다. 보내놓고 남자 집안에서 폐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여자를 정식으로 다시 데려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징으로요, 고구려의 서옥제하고 옥저의 민며느리제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족 공동무덤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것을 골장제라고 합니다.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조계혼이에요. 조계혼. 여기는 철저히 조계혼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책화. 여기 민며느리제. 옥저는 민며느리제. 동해는 특히 책화. 여기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였을 때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동해 안에 여러 부족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군장국가 단위로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침범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제안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영고와 비교해 보시면 되죠. 영고가 있고, 그 다음에 동맹이 있고, 무천이 있고, 이렇게 제천 행사들을 좀 비교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런 것들을 자꾸 뽑아서 자꾸 암기해 보고 연습해 보고 하셔야 돼요. 뭔가가 떠오르고, 다른 시대 때는 뭐였지, 어떤 제도였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은 그때로 돌아가서 자꾸만 그걸 뽑아내서 연습해 보고 또 외우고 이렇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만은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진국의 토착 문화가 있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조선이 진국과 중국 한나라 사이의 교역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자꾸 중개무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진이 있는데, 진의 토착 문화에다가 고조선의 유민들에 의한 철기 문화가 이제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해 최후 마안에는요, 54개 부족이 이제 군장 국가들이 모여있고, 지난해 12개 변한 12개의 소국들이 연맹체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수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요런 정도는 좀 중요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안의 목지국의 지배자, 그랬습니다. 만의 목지국의 지배자가 만왕 혹은 진왕으로 추대되어서 사만 전체를 주도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지국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지만, 이거 나중에 근초광 때 이럴 때, 백제 근초광 때 가면 싹 다 정리가 돼요. 이제 그런 정도까지 연결이 될 거고요. 되게 중요한 게 또 이제 여긴 재정 분리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단군왕검이라는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단군이라고 하는 게 제사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왕검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단군왕검이 재정일치사회라고 한다면은, 사만 같은 경우에는 재정분리사회였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정척 지배자가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신지, 견지, 불의, 읍차가 있고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이 천군이에요, 천군. 천군이고요. 특히 이 신성 지역을 천군이 다스렸는데 여기를 소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죄인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도망을 가서 소도에 싹 숨어버렸다. 예, 소도에 딱 숨어버렸다라고 했을 때에도요, 천군의 허락이 없으면 정치 지배자가 쫓아 들어가서 죄인을 체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재정분리가 강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데가 바로 사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까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측면으로 한번 가보면 경제는 이러네요. 경제는 농경이 매우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 부역 이런 데는 막 이제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평야가 있지만 목초지에서 이제 목축업을 주로 하고 아니면 밭농사하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에 막 이제 정신 못 차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용맹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용맹스러운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 막 침략해 들어가고 특히 옥저 동해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만으로 오게 되면 사만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역 아닙니까? 남부지역.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농경사회인데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철제 농기구 사용. 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변안 같은 데가 특히 여기에 철이 많고요. 나중에 변안이 이제 어디로 돼요? 가야로 되잖아요. 가야. 가야가 되어서 철을 막 수출하고 그래요, 또. 변안이 가야가 되고 마안이 백제, 진안이 신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철을 화폐처럼 사용하게 됐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철제 농기구를 이제 사용했던 곳이고요. 벼농사가 발달했다라고 했어요. 벼농사가 발달했고, 김제 벽골제 등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이제 의림지, 벽골제 뭐 이런 이제 저수지들이 축조가 되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요.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좀 풍요로울 수 있었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벌써부터 두레 같은 게 조직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냈다. 뭐 단오 상달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계절제 정도로 통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철 행사니까 각 국가별로의 제철 행사를 좀 이렇게 상호 비교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훑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부여나 고구려, 동해, 옥제, 사만의 특징들을 자꾸 비교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철기 시대 때 국가들까지가 돼요. 이 중에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가 있고 고구려의 유민들이 내려가서 이 마안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백제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제 여기를 중앙집권 국가화 했고 이쪽에 이제 진안 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신라가 생긴다 그랬는데 거기도 중앙집권 국가로 이렇게 발전해 갔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삼국시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삼국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삼국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왕권이 강화되던 시기 그리고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강의를 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